이별을 되게 이해한 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충성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일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솔로로 나오셨잖아요. 선배분들도 그렇고 동기분들도 그렇고 후배분들도 그렇고 근데 일단 저도 그 솔로 무대들을 하나씩 다 찾아봤어요. 하별화를 되기 위한 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춤선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라비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대를 많이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힙합을 하시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랑 차별화가 되지 않았나 싶고 또 뭐 수지씨도 여성 가수시니까 그런 저는 남성 가수고 여성 가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차별화가 된 것 같습니다. 아 라이브 의식은 아니고 네. 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비 선배님께서 컴백을 하셨더라고요. 근데 저희가 데뷔했을 때 해외에서 처음 비 선배님을 만났는데 네. 그때 보고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컴백하신 모습을 보고 와 정말 너무 멋있다. 나도 저렇게 나중에도 저렇게 멋진 무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고 무대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. 혼자서.